퐁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사용 중인 썸띵 비러브드 작가님 쉐이커 다이어리예요. 쉐이커 다이어리 종류가 더 많아졌는데 이게 어떤 건지는 까먹었어요. 우선 속지를 한 장 꺼내고, 제가 크리스마스 다꾸 영상을 많이 올린다고 해놓고 하울 영상에 밀려서 다꾸 영상은 정작 못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급한대로 얼른 찍어보려고요. 서포터즈 스티커를 여기에다가 지금 옮겨놨는데 오늘은 리노 작가님 스티커를 사용해보려고요. 리노 작가님 스티커는 제 다꾸 치트키 같은 존재예요. 작가님 스티커를 쓰면 실패가 없기 때문에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써볼까요? 이 루돌프 스티커도 너무 귀엽죠. 이 눈사람 스티커도 귀여운데 이거는 컬러가 있는 속지에 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허전한 부분이 있으면 이 스노우볼 스티커도 붙여줄게요. 이 트리는 아껴놨다가 쓸 거예요. 우선 이렇게 두 장만 꺼내놓고 다꾸를 해볼게요. 아니 진짜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너무 귀여워요. 오늘은 약간 스쿠 느낌으로 해야 할까요? 써니가 들어오는 배경에 밤이고 눈이 오고 있으니까 위에다가 밤마테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리노 작가님 마테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써줬기 때문에 다른 걸 찾아볼게요. 일어나기 귀찮아서 우선 눈앞에 있는 어두운 마테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귀여운데. 이거는 오메베어 작가님 신상 마테인데 아직 하울 영상이 안 올라갔어요. 아마 이 다꾸 영상이 올라가고 이틀이나 3일 뒤쯤 올라갈 것 같아요. 재즈 스튜디오 작가님 마테도 괜찮을 것 같고 펭귄 문방구 작가님 마테도 괜찮을 것 같고 이 두 개 중에 골라볼까 봐요. 가끔 다꾸 찍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라이브 방송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골라주실 텐데 제가 결정장애가 심해서 영상이 진짜 편집이 많이 되는 거고 고민을 엄청 오래 합니다. 우선 위에 붙이기에는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서 펭귄 문방구 작가님 마테로 붙여볼게요. 이렇게 우선 위쪽에 마테를 붙여줬어요. 이렇게 완전 겨울밤 느낌 나는 마테예요. 이거는 스티커 다 쓴 투명한 후지인데 약간 위치를 볼 땐 여기 위에 붙여서 보면 편해요. 이게 종이에 붙였다 뗐다 하면 스티커가 우글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여보면서 구상을 해보고 위치를 정하면 그때 진짜로 붙입니다. 요 아이는 이 왼쪽 위에가 어울릴 것 같아요. 이 트리 옷 입고 있는 애 너무 귀여워요. 약간 이렇게 마중 나와서 인사해주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고 이 투명한 후지가 더 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쪽이 안 되네. 투명한 건 아니고 흰색이지만 이거라도 써볼게요. 이 다꾸는 진짜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행 연습을 미리 해보고 다꾸를 할 거예요. 이 아이 둘은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연주를 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이쯤에 붙인다고 치면 이렇게 3단 케이크 끌고 가는 폰이 너무 귀엽죠? 진짜 너무 소중해. 여기 안 찢어지게 조심해야겠어요. 얘를 이 밑에 이렇게 엄마야 이렇게 벌써 다꾸 끄신 것 같은데요? 역시 다꾸 치트키 리노 프렌즈. 위치는 이렇게 바로 픽스를 하고 아래 마테가 좀 고민이에요. 마테를 안 붙이면 좀 허전할 것 같은데 역시나 일어나기 귀찮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마테들을 주워왔어요. 두 개는 무시마나루 작가님, 이거는 고양이 식당 작가님, 이거는 요니요니 작가님 마테예요. 컬러가 어떤 게 잘 어울릴지 볼게요. 뭔가 크리스마스 다꾸는 좀 포근한 느낌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회색 컬러도 잘 어울리긴 하는데 조금 포근한 느낌이 덜할 것 같아서 이거는 뺄게요.
회색은 약간 쿨톤 느낌이라서 좀 차가워 보여요. 저는 마트 고를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닥마트는 이 무시마루 작가님 건데 최근에 너무 많이 써서 다른 걸 쓸까요? 이거는 조금 채도가 있어서 애들이 죽어 보일까봐 빼고 이 아이들 있는 데까지 바닥을 해주고 싶어서 요니요니 작가님 반테마테로 두 줄 붙여줄게요. 요 아이들은 잠깐 치워놓고 마테 먼저 붙일게요. 이게 반테마테라고 반반마테예요. 이렇게 넓은 구간을 지나면 여기는 조금 더 좁은 구간이에요. 무늬가 두 개가 반복이 돼요. 저는 오늘 바탕을 넓게 깔아줄 거라서 넓은 부분을 먼저 붙여줄게요. 이렇게 한 줄 붙여줬는데 우선 느낌 어떤지 좀 볼게요. 찢어질까봐 무서워. 괜찮을 것 같아요. 색깔이 나쁘지 않아요. 위쪽에 좁은 구간을 한 번 더 붙여줄게요. 잘 보면 이렇게 패턴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잘 받쳐서 붙여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테를 두 줄 이어 붙일 때 이 부분이 겹쳐지는 것도 싫고 흰색이 보이는 것도 싫어서 엄청 신경 쓰면서 붙이는 편이에요. 약간 쓸데없는 데서 완벽주의자라서 피곤하게 삽니다. 이게 겹쳐지면 색깔이 진해지다 보니까 티가 나더라고요. 약간 겹쳐졌는데 우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밀면 조금 올라가요. 됐다. 완벽하죠? 우선 잘라줄게요. 이렇게 바닥까지 깔아줬어요. 근데 마테만 붙였는데 영상 찍은 지 20분이 되었네요. 어떡해. 그러면 스티커들을 붙여봅시다. 요 아이 먼저.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나왔어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꾸 영상 찍은 걸 편집하는 걸? 아니 편집하다가 보니까 제가 다꾸 영상만 찍으면 약간 소곤소곤 말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약간 혼잣말처럼 하는 말이 많아져서 그런지 포니는 이쯤에 붙여놓고 마테 위에 붙인 거는 수정이 편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해요. 근데 여기 찢어지지 않게 여기가 엄청 섬세해갖고 얘가 삐뚤어지면 안 되니까 약간 이렇게 로트리를 우선 이쯤 할 건데 살짝만 두고 여기가 끊기는 부분이 좀 어색하기 때문에 약간 가려준다는 느낌으로 이쯤에 붙이면 어떨까 싶어요. 위에 트리랑 안 겹치게 이렇게. 근데 진짜 리노프렌즈 다꾸 치트키 아닌가요? 이렇게 캐릭터들만 붙였는데 벌써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스노우볼도 붙여주고 싶은데 요 위쪽에 하나 붙일까요? 이거 붙이면 너무 똑같겠죠? 파랑. 갑자기 여기에 집을 붙이면 이상할까요? 아, 이 집 스티커도 쓰고 싶은데 이상하겠죠? 대복이나 할까요? 약간 실내랑 야외를 한 번에 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에 쓰는 걸로. 왠지 여기에 붙이고 싶으니까
이거 붙일게요. 여기 안에 집이 있으니까 약간 대리만족하는 느낌으로 반듯하게, 삐딱하게. 우선 마태 부분에만 살짝 붙여둘게요. 이렇게. 남은 스티커들 중에 이렇게 쿠키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가 허전해서 붙여줄까봐요. 선물도 같이 붙일까요? 여기는 수정하기 쉬우니까 우선 대충대충 놔보고 이따 수정할게요. 여기도 선물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짝짝꿍인가? 이런 식으로 할까요? 어, 여기 산타 모자 있다. 어. 아, 너무 귀엽다. 아, 누구 씌워주지? 포니도 잘 어울리고, 도깨비 친구도 잘 어울리는데, 얘가 쓰고 있으니까 같이 세트로 이렇게 해줄게요. 커플. 아, 귀여워. 나머지는 좀 작은 뽀짝이들이라서 우선 제목을 써줄게요. 저는 어제 일기를 적을 건데 어제는 진짜 퇴근하고 와서 계속 스티커 정리만 했어요. 그냥 제목은 먼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빨간색이 이렇게만 있어서 이 모자를 뺏어야겠어요. 여기 쪽에 빨간색이 없어서. 이것도 아직 하울 영상 안 올라간 건데 꼬블린 작가님 이번 신상 알파벳이에요. 이게 포니 컬러랑 어울려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건 케이크에 핑크가 있어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목을 여기 아니면 여기에 적어주고 싶은데 위쪽에 핑크 계열이 좀 적어서 핑크로 해줄게요. 체크 패턴이라서 더 안 보이네요. 여기 어디쯤 있을 텐데. 여기도 핑크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쯤에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해면이 보여. 하면 괜찮을까요? 대충 놔보고. 나머진 체크인데 이렇게 4개만 무지로 되어 있어요. D를 무지로 써줄게요. 이렇게 먼데이라고 할 건데 자리가 부족하네요. 그럴 땐 이 친구를 아까 살짝 붙여놨기 때문에 옮길 수 있어요. 알파벳을 먼저 적어줄게요. 이럴 땐 뒤쪽부터 적으면 좋아요. 옮길 수도 있으니까 우선 살짝 올려놓을게요. 생각보다 긴 걸? 이쯤 와야 하나? 알파벳을 조금 타이트하게 붙여볼게요. 약간 이럴 때는 이렇게 일자로 붙이는 것보다 약간 위아래에 단차를 주면서 붙이면 더 타이트하게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옮겨줬고 딱 이렇게 알파벳 옆에 붙여줄게요. 이렇게 알파벳까지 붙여주니까 딱 글 쓸 공간이 세 군데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위쪽은 다 확장을 했고 아래쪽은 왠지 촛불만 이렇게 삐져나가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올려줄게요. 깜짝이야. 이렇게 촛불이 약간 튀어나가게 붙여줄게요. 요 친구 자리가 애매한걸. 아니면 포니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이 친구가 뒤에 따라오는 걸로 할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옮겨. 그래도 마트 위에 붙인 거라서 잘 떨어져서 편해요. 쿠키가 이쯤 있다고 보고 이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뒤에 따라오는 느낌으로. 그럼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데코 스티커도 붙여볼게요. 우선 여기에 이렇게 초가 있어서 얘도 붙여줘야 하는데 왠지 이렇게 스노우볼 옆에 있는 것도 귀여운 것 같아요. 그냥 의미 없이 여기 붙여줄게요. 별 스티커들도 있는데 귀엽다. 그리고 이렇게 음표 스티커들도 완전 가득 있어요. 연주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얘도 신났고 얘도 신났고 이렇게 겹쳐서 붙여도 예쁠 것 같아요. 예쁘다. 작은 별은 왠지 여기에다가 붙이고 싶어요. 여기 끝에 달아주면 안 되겠죠? 이거 약간 갑자기 요술봉 된 것 같은데 안 되겠지? 귀여워. 여기 사이에 빈 곳에 이렇게 살짝 겹쳐서 이게 마지막인가? 연두가 부족한 곳은 여기. 이거 다 쓴 것 같아요. 날짜도 붙여줘야 하는데 빨강색이 이렇게만 있어서 이쪽에 빨강색으로 붙여줄게요. 저는 왠지 컬러가 잘 분산되어 있는 게 좋아요. 월요일은 13일. 이거는 꼬블린 작가님의 숫자 스티커예요. 다꾸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우선 구멍 뚫어줄게요. 그리고 글씨를 써줄 거예요. 너무 딱딱하면 잘 안 써지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를 대주고 쓸게요. 여러분들은 글씨 쓰실 때 이렇게 반듯하게 적으세요? 저는 약간 이렇게 옆으로 해야 잘 써지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가? 펜 테스트 한번 하고 쓸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펜이 카코퓨어 젤펜인데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좀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아랫줄을 바로 쓰면 이쪽에 묻어서 번져서 조금 기다리면서 적어줘요. 이렇게 일기를 다 써줬어요. 근데 조심해서 쓴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조금 번지는 부분이 있어요. 펜 마음에 드는 거 언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미 빈 곳은 별로 없긴 한데 조금 더 붙여볼게요. 이거는 제가 크리스마스 스티커 모아놓은 건데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 데코 스티커 중에 무광이 있어요. 요거 이거는 카키즈 작가님 거. 이거는 크리스마스 하울 영상 1탄에 나왔던 소비상전 작가님 스티커예요. 우선 당장 보이는 무광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저는 캐릭터 스티커 무광으로 쓸 때는 데코도 무광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뭔가 더 조화로운 느낌? 근데 붙이려고 보니까 딱히 붙일 자리는 없네요. 아, 없네. 왠지 여기가 허전해서 알파벳 밑에 이렇게 하나 깔아줄까요? 여기 연두 컬러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면 하늘색. 하늘색도 예쁘다. 이 하늘색으로 깔아줄게요. 이거는 마스킹 재질 스티커예요. 잠깐 떼고 붙여주고 위에다가 알파벳을 붙일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오, 또 쓰고 싶은데?
하는지 이 별을 옮기고 여기 초가 있으니까 은은한 노란색으로 뒤에 깔아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깔아주고 스티커를 위로 올려요. 아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별은 여기랑 바꿔줄게요. 여기가 좀 빈자리가 많이 생겨서 이걸로 채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왠지 여기가 허전해서 하나 붙여줄게요. 여기도 허전한데 이 뽀짝이가 은근 크네요.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 더 붙이고 싶은데 여기 허전하니까 이거라도 하나 붙일게요. 여기다가 옮기고 여기에다가 데코를 하나 붙일게요. 이 종을 붙이면 좀 뜬금없을까요? 아, 좀 뜬금없나? 저 리노프렌즈 작가님 스티커 중에 양초 스티커가 있거든요. 바로 나왔다. 이거 혹시 사이즈 맞으면 붙여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이쪽을 보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이 표정이 되게 인자하네요. 아, 좀 넘치는데 그냥 붙일게요. 조금 자리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여기 민트가 있는데 다른 데는 없어서 여기도 민트를 하나 넣어줬어요. 이미 리노 작가님 스티커가 너무 완벽해서 딱히 다른 걸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어리에 끼워줬어요. 오늘 다꾸는 제 다꾸 치트키인 리노프렌즈 작가님 스티커로 해봤는데 이렇게 실스 한 장만 써도 충분히 예쁜 다꾸가 완성이 되어서 제가 진짜 애정하는 브랜드예요. 초보 다꾸러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스티커라서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잘 쓰고 있는 꾸블린 작가님 알수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